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저의 프로필입니다. 저는 현재 수면과 건강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바이오 슬립센터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의학, 자연의학 석사를 가지고 있고 자연주의 수면의학에 기반을 한 BTS 테라피라고 하는 유용한 수면 건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제품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 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총괄 책임자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이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부 장관상, 특허청장,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자연주의 수면의학의 완성과 실현이라고 하는 테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기계 등에 의존하지 않는 숙면입니다. 그래서 인체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수면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물로 인한 피해, 어떤 기계장치나 강제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연의학적인 측면에서 하면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하면서도 건강한 수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데 잘 모르거나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을 깨우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더불어 좀 시간이 좀 길다면 실질적으로 체험해보고 내가 경험함으로써 아, 잘 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바꿨는데 잠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4시간, 8시간 또는 1박 2일 이런 강의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주의 수면의학을 기반으로 목과 숨과 잠을 컨설팅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제가 숨이라는 주제와 잠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를 지은 것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낭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황청풍. 숨을 쉰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숨으로 우주가 들어오고 날숨으로 우주를 만나기 때문이다. 숨으로 우주와 소통하고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들고 나는 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숨. 숨이 멈추는 날, 나의 삶도 끝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숨을 쉬는 나는 살아있다. 잠, 황청풍. 잠은 쉼이며 시작이다. 잠은 부활을 위한 준비이다. 잠을 잘 자야 싱싱하게 부활한다. 건강도 행복도 잘 자야 가능하다. 일도 사랑도 잘 자야 잘할 수 있다. 잠은 잘 살펴야 한다. 잠들면 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잠은 소리로 알 수 있다. 숨쉬는 소리, 이가는 소리, 잠꼬대 소리, 뒤척이는 소리. 녹음해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늘 밤
잠을 들어보자. 나의 소중한 잠에 관심을 가져보자. 잘 보셨나요? 워낙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사실 제가 하고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저의 소개와 강의 교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